오,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 영월교육도시 맛집 탐방 마지막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또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었던 그곳. 몽글몽글 달걀 듬뿍 빵과 소스 재료의 조화가 완벽한 샌드위치입니다. 에그 샌드위치 기본 샌드위치부터 와우 몽글몽글. 빵도 바게트 빵이 아니고 폭신폭신한 이 빵 이거 보세요. 와우. 유연성 좋은 부들부들 브리오시롤.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 빵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그 버터 향과 그 계란의 향이 그대로 느껴져. 그냥 그것만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샌드위치 열혈 팬들이 좋아하는 그 깬 달걀 여기에 싱싱한 루꼴라 추가요. 루꼴라? 루꼴라? 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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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우니까 잘 썰려. 이야. 이야. 보세요. 이건 들어서 보여드려야지. 으깬 달걀의 끝은 어디인가? 씹자마자 부드럽게 넘어가는 샌드위치.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이 느낌은 에그의 시원한 맛이 딱 느껴지고 고소함과 근데 이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진 발사믹 식초의 향이 굉장히 좋은 발사믹을 씁니다. 고기파 여러분들 와우와 진정하세요. 소시지 샌드위치 여기 있어요. 마늘 후레이크 솔솔 뿌려 식감이 더욱 팍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샌드위치 중에 제일 먹어본 맛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톡톡톡 하면서 그 소시지가 씹히면서 강한 향신료가 빡 와. 그 전에는 평온하게 먹다가 이 안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와. 네. 제주도의 숨겨진 마을. 이제는 또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 주변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요.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가볍게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음식들 무겁게도 식사도 즐기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교육도시 안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초대합니다.